경남 양산을 굉장히 또 이 지역도 치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출마하신 격전지 후보 한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나와 계시죠? 예, 김두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지금 3선 도전이신 거 맞죠? 예, 김포에서 초선하고요. 네. 양산에 와서 재선하고 이번에 3선 도전입니다. 아, 양산 주민분들이 비교적 경남에서 굉장히 좀 평균 연령이 좀 젊은 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신도시처럼 이렇게 좀 돼 있기도 하고요. 신도시이기도 하고 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랑 뭐 여론조사 결과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박빙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뭐 한두 분은 제가 잘 나오고 네. 또 한두 분은 김태호 후보가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여야 판세가 좀 이렇게 팽팽한 곳이에요? 아니면 후보님들이 워낙 세서 그렇습니까? 정치 지행이 네. 20대는 우리 서영수 한겨레신문 사장했던 후보가 그 1.9%로 이기고요. 네. 21대 4년 전에는 제가 1.7%로 이긴, 그러니까 표로 치면 1,500표 전으로 아.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좀 여야가 치열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예. 좀 치열한,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지지세가 굉장히 팽팽한 지역인 것 같은데, 예. 그럼 거기는 뭐 공약이라든지 혹은 뭐 후보들의 말실수, 뭐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게 이제 당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어쨌든 경남지사를 지나고 네. 또 당의 중진인데 뭐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의 지역구를 둔 김태호 네. 전 경남지사가 이쪽으로 오게 됐죠. 아, 그러면 어쨌든 필승 전략 같은 거 지금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겁니까? 여기에 우리 양산 을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이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강력철도인데요. 네. 이걸 이제 제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도 하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마무리에 있거든요. 네. 25년 수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강력철도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게 네, 네, 네. 김동원 후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아. 많이 있고 네. 김태호 후보는 저 중진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사실은 그쪽에서 아마 밀려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뭐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랬는지 우리 양산 쪽에서 지지가 좀 적어도 많이 나오게 했는데요. 네, 네, 네. 한 달쯤 흐른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에 제가 좀 우위에 나오는 조사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네, 네. 워낙 그 팽팽해서. 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될 처지고 또 스윙보트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뭐 거물이 왔기 때문에 네. 양측 지지세가 지금 결집하고 있고 부동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끝까지 사적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광역철도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이슈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앞에 뭐 네. 앞에 역대 국회의원 또 시장 후보들이 네. 다 공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이루지 못한 걸 제가 이제 강역철도망 계획에 반영도 하고 네. 또 선도지구도 선정이 되고 마지막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올 7월이면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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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마 광주하고 나주 선하고 우리 여기하고 두 개가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두 후보 간에 어쨌든 그 김태우 후보도 부울경 광역철도를 반대하는 건 아닐 테니까 같이 이게 예. 여기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네. 본인도 그걸 마다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같이 예. 한다고 하면 그래도 현 정부의 지지를 좀 더 받을 것 같은 여당 후보가 혹시 더 유리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아마 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한 성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이제 그 KTX 정차역도 지금 새로 공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지금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이고 아. 제가 또 3선을 하게 되면 아마 국토교통위원장이나 네네네. 기재위원장이 우리 민주당 몫이라서 네. 상임위원장 제가 공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KTX의 양산역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양산 기존 양산 시내에는 네. 물금역이라고 있고 네. 또 제 지역이 양산을은 웅상 지역인데 네. 웅상 부산 금정구 네. 부산 기장군 사이에 네. KTX 정차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은 라인인데 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좀 자주 선다고 불만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아, 이게 이제 방향이 네. 아주 다른 쪽이라서 네네. 전성산이라는 큰 산을 경계로 아. 양쪽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그 양산을 선거도 매우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남 전체에 민주당이 몇 석 정도를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좀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예상보다 혹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탄생을 시킨다면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가 아마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남에서는 예. 대략 부산 경남에서는 부울경에서는 대략 몇 석 정도를 혹시 목표 혹은 뭐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울경 전체 의석은 40석인데요. 네. 지금은 33대 7이거든요. 올해 네. 7석을 맡고 있는데 네. 이번 부울경 전체는 한 15석 정도 아. 그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 아, 네. 경남은 16개 중에서 절반 정도 네. 8석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 25대 15가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그걸 목표를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최소한 두 자리 숫자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아. 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가고 있고요. 네네네네. 여튼 뭐 국정 2년 동안의 민생에 대한 무대책 아. 또 무능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일고 있어서 네네네네.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아. 저희들 13일 남은 네네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아. 한해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뭐 그 부울경에 지금 현재 가보질 않아서 그분들의 실제 목소리나 피부로 느끼시는 그 여론을 이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예. 후보님은 계속해서 만나고 계실 테니까 예. 전에보다 지금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좀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경남에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지만 네. 뭐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네. 그냥 이대로 가면 나라가 그냥 그들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종섭 네.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네, 네, 임명이라든지 네, 네, 네. 또 황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 뭐 식갈 테러 이런 거 언급한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뭐 그 앞에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그 디올백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최근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오후 정점에 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울경 쪽에 그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이 나는 그런 상황이시겠군요. 지금 현재 한 예.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예, 뭐 상당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이 반영돼 나오기도 하고요. 네. 실제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 YS의 3당 합당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수 쪽으로 갔지만 네. 원래 이제 부마 항쟁 때 주도를 했고 부산 사람들이 또 한다면 화끈하게 하는 분들이라서 이번만큼은 윤 정권의 갱고를 확실하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심판론이 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 상태가 괜찮으신 걸 보니까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제 목이 굉장히 혹사당하실 텐데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이크로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태우 상대 경쟁 후보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어떤 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태우 후보도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할 거거든요. 예.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저 선여 경쟁 또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예. 일단 빅매치가 되다 보니까 양산의 주요 현안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네. 그냥 큰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어쨌든 그 21대 국회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그 활동을 안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3선 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출석률이 꼴찌잖아요. 네.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이제 공천에서는 안 될 후보로 이렇게 지목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4선 되면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유권자들이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 어쨌든 선여 경쟁을 하겠습니다. 아, 선여 경쟁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어 좀 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양산 주민들을 위한 뭐 여러 정책들 많이 개발하시고 또 설득 잘 하시고 예. 주민을 위한 정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김두관 후보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격전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또 김태호 후보와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어떤 반박들을 하시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